송영길 인사드립니다. 오랜 친구 앞에서는 옛 시절로 돌아가기 마련인가 봅니다. 옛 시절이 생각나는 김에 1984년도 연세춘추 첫 호를 찾아보았습니다. 개교 99주년을 맞아 다가온 100주년을 준비하는 분주함과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인용해 당시의 독재를 비판한 기고문, 그리고 마지막 면에는 시위 관련 재적생 복교 대상자 명단 등 당대의 아픔과 희망이 오롯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당시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서 선출되어서 신입생이었던 84학번 여러분과 함께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고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상봉의 주축인 84학번 동문 여러분께 남다른 애정이 느껴집니다. 84학번 동문 여러분의 졸업 25주년 재상봉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50주년 재상봉 행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이름이 있나 없나 열심히 그 게시판을 좀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벅찼죠. 본관에 갔을 때 언덕도상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잖아요. 돈 갖고 와라. 아주 자랑스러웠죠. 시골에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첫 학교 학생의 생활을 하는 그때 제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눈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서울대 못 가서 연대 오고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아니었는데. 마지막으로 연세 자랑 한번. 끈끈한 인간관계요. 연세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거 자체가 가장 너무 좋습니다. Where we make history. 제가 연세를 나왔다는 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쟁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연세는 나한테 내 원동력이야. 삶의 원동력.